안녕하세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 물주기가 굉장히 또 조심스럽고 걱정되시는 분이 댓글에 질문을 좀 많이 하셔요. 자, 저는요, 물을 저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면을 합니다. 상면을 하는데 주로 오후에 한 6시 지나서 물을 많이 줘요. 6시부터 한 8시까지. 캄캄할 때까지 물을 줍니다. 한 2시간을 주는데요. 보통 2시간에서 한 3시간 걸립니다. 저 밖에 마당까지 이렇게 주려면. 근데 이제 저녁에도 주지만 저녁에 조금 좀못 주는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서 줍니다. 지금 5시부터 물을 줬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은 한 8시 40분이 정도 됐어요. 굉장히 많이 줬죠. 3시간 40분이 걸렸어요. 자, 물을 줄때 줍니다요. 이렇게 아침에 줄 때. 잎이 다 젖도록 줘요. 지금 벌써 한번 말랐어요. 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주는데, 샤워기로 그냥 샥다 줍니다. 흠뻑 줍니다. 물을 줄 때는 그냥 슬쩍 주는 게 아니라, 흠뻑 줘야 돼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주고 쭉 갔다가요. 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줍니다. 저는. 다시 또 주고, 또 가면서 또 줍니다. 그래서 세 번을 줍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한번줄때 그렇게 충분하게 준다는 얘기죠. 요즘은 이틀도 안 가요. 그래서 매일 주는 편이에요. 얼마 만에 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사방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리고 낮에 햇살이 좀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햇살 때문에 바짝 다말라요, 보면은. 그렇게 바짝 다말르기 때문에 물을 매일 비가 안 오면 매일 줍니다. 자, 한번 매일 주는데 한번 조금 좀 보실게요.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물기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죠. 이렇게 준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요런 데는 아직 물기가 남아있네요. 선풍기 바람이 멀리 있어서. 자, 요런 거는요. 햇살이 들어오기 전에 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스카프는. 다른 건안 털어도 돼요. 근데 이 스카프만큼은 털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물을 줍니다. 자, 요즘 스카프를 많이 구매하신 분들이요. 분갈이를 깔끔하게 씻어서 하셨다는 분 계세요. 자, 힘들어요. 요거 싹 씻어서 했는데 저는 조금 좀 그래도 일찍 해서 6월 말쯤에 요렇게 했거든요. 그래도 날씨가 그때는 조금 좋아서 이렇게 할착이 잘 됐어요. 자, 요런 것들은 요렇게 싹 씻어서 한 것들은요. 물을 아무리 상면으로 줘도요. 여기가 물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그대로는 있는 거. 여기 물음이 와서 다 물러 들어갔는데, 다행히도 여기 선풍기를 잘 쐬면서 여기 한 방에 S를 많이 쳐줬더니 어때요? 여기 순이 나오고 있죠? 다행히도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흙에다가, 쩔은 흙에다가 키우면 여기가 다 물러 들어가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것도 그냥 요렇게 해놨는데 보세요. 여기 흙이 요렇게 보이죠? 바깥에만 이렇게 쳤는데 잎이 어때요? 여기가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물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은요, S를 많이 치고요. 한 방에 S를 많이 치고, 균팡이 아웃, 요런 거를 좀 치면서, 물을 아껴주시면서 키워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분갈이를 안 하면 가버려요. 자, 분갈이 깨끗하게 틀고 한 거는, 상면으로 물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2년째, 2년 넘게 잘 키우는 글로리아 보세요. 꽃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데,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높게 해서 깔끔하게 씻고 했잖아요. 아무 상관없죠? 요런 것들도요. 그래서, 흙을, 온 흙을 털어주긴 하는데, 지금 털기는 조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냥 분만 옮겨서 요렇게 키워주세요. 하는데, 물주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그냥 놔둔 거요. 여기. 흙이 바짝 마르면 주시고요. 이렇게 관리하시고요. 또 신닝기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카프랑 비슷하게 키우는데 신닝기아들은 햇볕을 더 많이 쬐요. 요거 사고 났던 거 여기 잘 이렇게 돋아나고 있죠. 삽목도 잘 됐네요. 요거는 삽목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고 아직 순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순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요런 신닝기아들은 햇살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신닝기아 엔닉스예요. 자, 이렇게
햇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요것도 신닝기아 도트. 아, 요건 에키메네스입니다. 자, 요 에키메네스가 여기 있어서 꽃이 요렇게 안 와서 요쪽 바깥으로 햇살을 조금 보는 쪽으로 요렇게 옮겨놨어요. 옮겨놨더니 요렇게 흰색도 피고요. 핑크색이 하나 피었어요. 지금 보라만 안 피고 있어요. 자, 요렇게 빨강으로 가져온 게 요렇게 핑크네요. 그래서 보라만 지금 이제 요렇게 피면 되고요. 삼색으로 온 거 요렇게 키우고 있고요. 아, 요거 초연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초연초가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었어요. 이게 장맛비를 다 맞고 있었는데요. 요 자리에 있은 게 아니라 여기 자리에, 여기 에키메네스 자리인데 여기 햇살이 비치면 이렇게 바깥 라인이라 햇살이 좀 많이 비쳐요. 한 2시간 반 정도 해가 들어오면 딱딱 나요. 그런데 요거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제가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 다 가지가 죽었어요. 밑에 아래 시꺼멓게 밑에 많이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낸 거 보이시죠? 이렇게 다 애가 힘들어 가지고 말라 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를 다 잘라냈어요. 이렇게요. 가지가 다 죽었어요. 새까맣게. 아이고, 이게 햇살을 힘들어 해요. 방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요게요. 키워보니까 저는 햇볕 좀 이렇게 너무 막 노을노을 이렇게 해서 웃자라고 이래서 햇볕 좀 세면 조금 좀 나아질까 싶어 가지고 햇살에 뒀더니요 이렇게 다 힘들어하고 죽어버리네요. 장마에 장마비는 다 맞췄어요. 물을 말리면 안 돼요. 물 말리면 그냥 갑니다. 요거 장마비를 다 맞춰 가지고 제가 장마 때 물을 안 줘 가지고 끝이 살짝 이렇게 탔었는데요 그런대로 살아나네요. 이렇게.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끝이 이렇게 해서 말라서 이렇게 죽잖아요. 햇살이 너무 들어오면 이래요. 여기는 바깥에 이렇게 나무줄기 있죠. 저기 나무줄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그늘이 져요. 햇살이 별로 안 들어오고 방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라죠. 이런 식으로. 자, 요거를 참고해가지고 너무 햇볕으로 내지 말고요. 요런 거는 방그늘에서 키우시고요. 이렇게 죽은 가지 있죠. 요런 거는 바로바로 잘라내세요. 자, 여기 햇살에 이렇게 행인에 있는 거요. 요것도 물을 살짝 말렸죠. 장마 기간에 제가 물을 안 준다고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살짝 끝이 말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요런 추세입니다. 요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여름 햇살은 들어옵니다. 근데 요렇게 곱게 들어오는 자리에서 늘어졌지만 짱짱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초연초 요렇게 한번 관리 좀 해보시고요. 미니 바이올렛은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 선물하고 작년에 거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요건 올해 이제 새로 가지고 온 건데, 미니 바이올렛이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 그늘에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아래 잎장 있잖아요. 여기 묵은 이파리 요런 거는 가끔 가다가 조금씩 따셔야 돼요. 이거는 올 봄에 왔는데 그냥 이렇게 연탄갈이에요. 그냥 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늦게 와가지고 6월 달인가 와가지고 분갈이를 못했어요.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고 찬바람 나면 할 거예요. 요런 것들은요. 자, 그대로 포트채로 있는 거 있어요. 꽃 너무 자프게 잘 피고 있어요. 리틀 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로즈 누아르라고 해요. 이렇게요. 그대로 그냥 그 포트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찬바람 나면 갑니다요. 자, 요것도 그냥 키웠어요. 졸리 프레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요건 앙코르노아 2예요. 자, 이렇게요. 요건 이름 없어요. 자, 요것도요. 화분에 이렇게 옮기긴 했는데요. 그냥이에요. 연탄가리식으로 옮겼어요. 요렇게 그린색으로 피어서 보라색으로 요렇게 변해가는 건데요. 이름은 앤 아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키우고 있고요. 자, 요거는 원하고 원할 것이다. 요거는요. 신닝기아예요. 미니종이에요. 작년에 구독자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데요. 요렇게 겨울잠을 잡니다. 요런 것들은요. 그래서 겨울에는 알만 남아있어요. 요거 알 요렇게 보셨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겨울 잠잘 때는 물을 전혀 안 줍니다요.
한 달에 근데 한 번 정도는 저는 주고 있어요. 겨울 잠잘 때도요. 구근이 너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때 이제 겨울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잘 피고 있네요. 노랗게. 이름이 뭘까요? 헤디라모라고 하네요. 헤디라모. 요거는 케이게슈.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제가 방제를 했어요. 자, 방제한 얘기 좀 해볼게요. 물 주고 방제했답니다. 자, 이렇게 방제하느라고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돼갖고 벌레가, 이것도 벌레가 오네요. 이렇게. 참, 이, 저, 키우다 보니까 아주 그냥 별게 다 옵니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벌레가 오면 저는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데로 이렇게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위를 안 대고 저는 이렇게 뚝, 이렇게 분지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꼬독꼬독 말려요. 그리고 한 방에 S를 이렇게 좀 쳐줍니다. 이게 잘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큰 잎 있죠? 이렇게 큰 잎들 자를 때 가위로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저는 이렇게 제쳐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제쳐서 이렇게 해서 뜯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 뜯어낸 부위 있잖아. 여기를요 잘 말려야 돼요. 햅쌀이 잘 들어와서 꼬득꼬득해지면 괜찮은데 장마철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그냥 물러 들어가요. 근데 햇살이 딱 나고 주위가 바짝 마르고 습도가 없으면은요 그대로 이렇게 말라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고 한 방에 S를 쳐주세요. 균팡이 아웃을 칠 때는요, 저는 요새 여름이라 두 배로 치고 있어요. 용량을, 그 기준 용량 있죠? 그거를 두 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치주고요. 한 방에 S는 많이 쳐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방제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큰 통에다가 저는 하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한번 방제할 때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 해야 돼요. 정량대로 두 배로 넣으시고요. 자, 요거는 그 용량을 저는 어떻게 잡냐면 이 통에는요 2리터 물병에 20개를 잡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를 넣고 다이충을 조금 좀 넣어갖고 이렇게 희석을 해서 뿌리는데요. 스프레이로 하기는 너무 제가 방대해서 뿌릴 수가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방제를 하는데요. 요걸로 방제를 해요. 저는 요거, 요 조루로, 물조루로 이렇게 줍니다. 하는데 이제 요즘 같아서는 장마 전에도 하지만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에 한 번씩 방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그냥 픽픽 다 물러갑니다. 방제를 해도 물러서 가요. 자, 모든 꽃을 다 방제를 해요. 자, 요거는 추명구, 요렇게 신상, 그건데요. 요렇게. 요렇게 방제합니다. 자, 요렇게. 아유, 금황화 잘 자라네요. 장마에 강하고 이 습도에도 강합니다. 엄청 많이 번졌죠. 이렇게 해서 햇살이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데요. 너무 잘 자라고 있죠, 금황화. 아이고, 잘 자랍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줍니다, 그냥. 요렇게 주면 힘도 덜 들고 스프레이를 안 해도 되고 이래요. 스프레이 하면 힘 막 굉장히 들잖아요. 자, 요렇게 해서 방제합니다. 안에 위에서 요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요렇게, 자, 방제를 합니다요. 위에도 살짝 줍니다. 잎에도. 자, 저는 요런 식으로 방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요렇게 참고해서 방제를 해주시고요. 가을이 막 접어들고 이러면은 방제를 하실 때 이렇게 자주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름 들어오기 전부터는 시작해갖고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빠릅니다. 이런 거 없고요. 균제, 충제 막 이런 거, 집에 뭐 무름병약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사용하실 때는 이거 저기 장갑, 일회용 장갑 잘 끼고 하세요. 집에 사놓으신 거 있잖아요. 저기 그 농약, 이렇게 밭에 이런 데는 농약 뿌리셔도 돼요. 마스크 잘 하고 일회용 장갑 잘 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거 이렇게 하세요. 보세요. 이렇게 이 비싼 에키네시아가 하나 벌써 죽었죠. 요거 상태가 안 좋더니 뒤에 것도 이렇게 안 좋아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두 개가 벌써 이렇게 가고 있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가습에 취약한 식물이에요. 에키네시아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가 여기가 제가 안 좋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좀 습해요. 여기가 장소가. 자, 요런 거는 심을 때 어디다 심어야 되죠? 요렇게 좀 둔덕이 있고 높은 자리에 배수가 잘 되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심어야 돼요. 저거를. 에키메네스 자리는 여기가 최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 봄에 제가 요런 거 나무 있잖아요. 요런 거를 조금 좀 옮기고 저도 여기다가 에키네시아를 좀 옮길까 요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조하게, 땅이 건조하게 키워야 돼요. 에키네시아는요. 자, 여기 둔덕이 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자라고 있죠? 에키네시아가. 아이고야, 뭔지 몰라도 여기 부추처럼 생겼어요. 얌처럼 생겼어요, 요게. 요게 월동도 잘 되고, 요렇게 꽃도 지금 피고 있네요. 비누 꽃이 싹 잘라놨더니 2차로 이렇게 또좀 피네요. 자, 아게라돔인데요. 너무 잘 자라죠? 장마에도 강하고, 진짜 요거는 한 포트 봄에 사가지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가을까지 이렇게 잘 핍니다. 여름 종로는 또 플록스 빼놓을 수가 없지요. 자, 깽깽이가 여름 잠 자러 가나요?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은 줍니다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요. 싹 잘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도 굉장히 강한 건이 임파첸스예요. 자, 임파첸스는 겨울에부터 이렇게 저기 봄부터 이 꽃이 피어 있는 거를 사오면요. 서리 내릴 때까지 이렇게 잘 핍니다.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도 피어요. 장마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비를 맞고 이렇게 자랍니다. 물을 좋아해서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상록구졸초입니다. 여기 이제 그늘로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아주 뭐 생사가 불투명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죽어요. 못 견디면. 이게 겨울에 강한 식물들이 여름을 못 견뎌서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 견뎌 하는 것들은요, 그늘로 좀 옮겨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잘라놨더니 동작꽃이요. 두 번째 이렇게 꽃을 핍니다. 삼비장의 꽃이요, 이렇게 핍니다요. 엉겅퀴 꽃처럼 이렇게 피는데 총총총총 내려가면서 꽃망울이 지금 많이 맺혔죠?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 피었고요. 계속 이렇게 핍니다. 월동 잘 됩니다요. 그냥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라는데 올해는 키가 조금 덜 자랐어요. 제 키보다 더 자라는 아이입니다. 작년에 키우던 김꽃다루가 이렇게 꽃망울을 맺혔네요. 자, 요렇게 꽃망울이가 맺혀지면은 저기를 좀 올려 놓으셔야 돼요. 영양제. 지금 요렇게 보니까 영양제가 안 올라가져 있네요. 조금 한 열알 정도 올라가져 있는데요. 요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한 20알 정도 올려놔야 돼요. 총 그러니까 한 열알 더 올려 놓으면 되죠. 자, 영양제는 막 아무데나 그냥 막 올리시는 게 아니라 저는 꽃이 요렇게 몽우리가 지잖아요. 요때부터 올립니다요. 자, 요때부터 올리는데 한 3개월짜리 올립니다. 너무 긴거 말고요. 5, 6개월짜리 하면은 겨울에도 이렇게 저기가 가잖아요. 휴면할 때. 그러니까 3개월짜리, 3, 4개월짜리 올립니다. 아, 대청 붓꽃이 좀 필려고요. 아이고야, 요렇게 몽우리 맺어서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꽃대가 올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화분에 그냥 요대로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월동이 잘 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돼갖고요. 하우스에 데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꽃대가 두 대가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 보라색 무궁화가 정말 예쁘게 폈어. 블루시폰이에요. 자주색. 요거 자주색이고요. 블루시폰 아니고 자주색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하얀색 비슷한 거 이렇게 이제 피고 있는데 무궁화는 월동이 워낙 잘 되시는 거 아시죠? 회향잎 동초가요. 요거 같이 키우던 건데요. 꽃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렇게 보여주고 현재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거는 꽃이 진짜 만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많이 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키웠는데 꽃이 분화가 잘안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꽃이 이제 몇 개씩 요렇게 오고 있답니다. 후쿠시아들은요, 여름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이고, 후쿠시아는 한철 예쁘게 분다, 이렇게 생각하고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깨끗하게 털고 분갈이를 했는데도요, 이게 좀 보세요. 티보치나 제가 이거 3년째 키우고 있는 건데요. 목대는 이게 제 손가락보다 더 굵어요, 지금. 그런데 키가요. 아이고, 이렇게 커갖고 제 키보다 커요. 한 2m가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꽃은 이제 피려고요. 몽우리가 이렇게 맺었어요. 위에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지금쯤 피면 이제 많이 피는데요. 자, 이렇게 크잖아요. 이러면은 한 50알 정도 영양제 올려놔야 돼요. 이제 그래야지 이제 꽃이 피는데, 아직은 안 올려주고 있어요. 아직은 한 10알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꽃이 이렇게 여기 끝에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피려고 몽우리가 맺혔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이렇게 꽃몽우리가 올 때 저는 올려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아주 밀리니엄 빌이 요새 아주 그냥 장마에도 강하지만 만발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매도요. 유매 정말 물 좋아해요. 장마에 비 다 맞췄어요. 말리면 안 돼요. 유매는 말리면 이렇게 죽어요. 자, 여기에 재생이 안 되죠. 요런 거는 잘라내시고요. 꼭 말리지 마시고요. 화분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좀 큰 화분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야지 물을 안 말릴 수 있어요. 물 매일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계소국도 엄청나게 예쁘게 잘 피고 있네요. 햇살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햇살을 좋아해가지고 채송화하고요. 자, 이게 사랑초, 저쪽에 사계국화 빨간 거, 저기 핑크색 이렇게 해갖고 햇살 좋은 거는요. 햇살 저기 많이 받으라고 자리를 옮겨줘야지 이렇게 잘 피어요. 요거 이제 주엘 채송화 작년에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올해는 춥게 그 난로 옆에 놨더니 안 죽고 이렇게 잘 자랐어요. 한 5도 이상 놔둬야지 이게 안 죽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예쁘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미가 이렇게, 아이고, 요즘 아주 한두 송이씩 피는데 아주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오늘도요, 화초갈래 이야기 댓글에 궁금하신 거 이렇게 해서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방제 자주 꼭꼭 하세요. 감사합니다.